최근 한 유튜브를 통해서 G4 Rexton Summit이라는 고급형 모델을 봤는데, 솔직히 뭘 만들어내든 상관없지만 이걸 우리 렉스턴 스포츠 또는 칸을 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G4 렉스턴의 고급형 버전인 서밋이라는 라인업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굳이 비교 설명을 하자면 체어맨 리무진이나 제네시스 프라다 같은 한정판 에디션 같은 느낌인데, 사실 국산차 기준으로 법인 리스 아니고선 굳이 이런 한정판을 타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소비자에게는 상품성이 없다 판단되고 내 차에 갖다 꼽을 거 없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 렉스턴 스포츠에 활용되겠는데? 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렉스턴 스포츠의 다이나믹 에디션이 아주 짧은 기간 판매되었습니다. 강화된 서스펜션, 그로 인해 차고 1cm, 고작 1cm 상승. 그런 목마름을 달래주고자 튜닝 업체와 협력해서 오프로드 패키지라는 것을 팔았죠. 물론 카탈로그에는 없고 영업사원을 통해 연결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패키지의 가격은 약 20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H타이어 한 대분, 전륜 1인치, 후륜 1.5인치 업스프링, 허브 스페이스 25mm였나 30mm 장착해주고요. 방금 설명한 다이나믹 에디션의 오프로드 패키지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완성차를 가지고 재고 정리하는 느낌으로 특장 차 업체 하나 선정해서 이쁘게 튜닝 좀 해오면 우리가 좀 팔아줄게 뭐 이런 느낌인데, 이미 다이나믹 에디션에서 경험한 것처럼 차량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는 이상 이런 방식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특장차 업체나 튜닝 업체와 협력 방식으로 튜닝 부품 끼워서 재고차 털이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사 보도자료를 뿌리는 건지 다들 기사를 내고 있는데, 과연 서밋차 부품들을 쌍용 부품점에서 순정 부품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밋의 리어시트를 부품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을까요? 서밋의 서스펜션을 쌍용 부품점에서 순정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구할 수 있다면 순정 부품을 활용한 렉스턴 스포츠 꾸미기도 가능하겠네요. G4 렉스턴 서밋의 승차감을 가진 렉스턴 스포츠라. 차라리 렉스턴 스포츠 칸을 이용한 G4 렉스턴 리무진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프레임이고 하체 부품이고 뭐고 있는 거다 갖다 쓰면 되는데, 캐빈 룸만 좀 늘리고 위에다 파노라마 선루프 길게 넣어주고, 공개된 서밋처럼 실내는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한번 그려볼까요? 서밋이 오너 드라이버를 위한 차건, 의전을 위한 차건, 고급스러움을 위해 루프랙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있는 부품을 활용해 제작한다는 전제하에 렉선 칸과 동일하게 10cm 정도의 휠 베이스를 늘려주고, 직진성에서 승차감을 위해 휠 타이어를 조금 더 광폭으로 끼워줍니다. 마치 이게 조선의 에스컬레이드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리고 블랙을 더욱 블랙으로, 더더욱 블랙으로. 자, 이렇게 바꾸면 무언가 새롭게 개발하지 않고 승용차를 삭제해버린 쌍용에게 헤이지가 체험인 것 같은 고급차 라인업을 한 가지 추가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있는 거 활용했는데 뭔가 하나 크게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짜 배기 사운드 쿠파텍이나 OBD2를 활용한 연료 컨트롤러 이런 건, 솔직히 진짜 정말 너무한다 싶으면서도, 이런 게 진짜 순정 부품으로 납품된다면 부품 가격 문의라도 해보고 싶어지게 만드는군요. 이 정도로 케이지가 상품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성의도 안 보이는 이런 귀차니즘을 보인다면, 분명히 어디 붙어 있는 잭 땡겨다가 잭바이잭으로 갖다 꽂기만 하면 되게 만들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튜닝 승인 구조 변경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사다가 갖다 끼우면 되니까 기존 렉스턴 오너들에게는 희소식이거든요. 렉스턴 스포츠를 포함해서. 다른 건 그렇다 치고 휠에도 허브 스페이스라는 부품이 들어갔는데, 자동차 검사 규정에는 15mm가 한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순정이라면 이 허브 스페이스는 튜닝 자가 인증을 받은 제품일까요? 요새 자동차 튜닝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냥 막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구조 변경 신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가 인증, 경미한 튜닝 등 자동차 튜닝 규정에 부합하도록 각종 튜닝 부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허브 스페이스는 자가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자가 인증도 되지 않은 자동차 검사 규격을 위반하는 사이즈를 그냥 출고 차량에 달아준다는 건지 다소 이해가 되지 않고, 만에 하나 허브 스페이스 인증을 통과시켜서 그 제품을 렉스턴 서밋에 적용한다면 부품 자체가 순정 부품과 다름이 없는데, 순정 납품되는 이 허브 스페이스를 장착하면
당연히 구조 변경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TS 교통공단하고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브 스페이스는 구조 변경 절대 불가능 항목인데, 과연 KG가 튜닝 산업 분야의 미꾸라지 한 마리 역할을 하는 건지, 아직 제도화가 한참 미흡한 튜닝 산업의 틈새를 뚫어버린 건지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 어쨌건 일관성 없는 자동차 튜닝 산업의 혼란이 기존의 틀을 깨어버린 제조사에 의해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이런 현상은 정말 처음 보긴 합니다. 튜닝 부품 회사의 속은 대기업인지 아니면 대기업의 야가 빠진 중소기업 빨아먹기인지.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이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